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이오화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바이오화학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과 관련된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왔던 화이트 바이오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연장선상인데요. 화학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막 구조식 많고 막 비켰네요. 이러시면 그림이 많은데요. 예. 석유계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뭐 탄소와 산소와 수소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식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들이 보통 플라스틱의 기본 구조인데요.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석유 대신에 이것들을 바이오매스, 자연계에서 추출하는 물질을 가지고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썩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자동차 소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들 똑같은 물성을 갖고 있는데 네. 원료를 바이오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화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PET라는 거, 페트병 네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석유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사탕수수나 옥수수나 또는 나무에 우리 보통 펄프라고 얘기하는 종이 네. 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추출하는 물질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 다만 썩지는 않아요. 근데 아. 왜 좋으냐, 네. 바이오화학으로서 왜 좋으냐? 석유계에서 추출하는 이산화탄소, 그럼 많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이 굉장히 저감시킬 수 있어서 지구 온난화나 환경 보호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대신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똑같은, 저 같은 전문가도요, 구조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아, 모르는 그래요? 상태. 그러면 좀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빨대도 플라스틱이라서 많이들 종이 빨대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종이 빨대는 많이 눅눅해지고 좀안 좋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그것도 좀 대체해서 약간 바이오화학으로 가능합니다. 만들 수 있겠네요. 가능하고요. 요즘 빨대가 하도 이슈화돼서 종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것들도 있고 또 아끼면 좋지만 그쵸.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생물성 빨대라고 해서 쓰시고 이렇게 식음하실 때는 굉장히 똑같은 편리함을 갖고 있다가 그걸 땅에다 묻었을 때 미생물들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들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좋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보다는 썩는 플라스틱이 그래도 좀더 그쵸. 환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바이오 화학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생산 과정도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원료가 보통 바이오매스 원료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는 것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옥수수계 플라스틱을 원료를 추출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 달달한 사탕 같은 거 먹으면 기분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미생물들한테 그 당을 먹입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요. 배가 많이 부르죠. 네. 그러면 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쵸. 배설되는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오? 소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그대로 제품을 만들면요. 잘 네. 쓰고요.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은 바다로 들어갔었을 때 썩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맞아요. 문제고 네. 이 바다에 아주 많은 식용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지 않은 플라스틱 때문에 그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런 미생물계 플라스틱들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분해가 되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정말 이 바이오화학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는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교수님, 제가 이거 시작할 때 피디님한테 혼났거든요. 플라스틱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세보니까 막 3개, 4개 이미 썼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3위래요. 예, 맞습니다. 아니, 중국도 있고 막좀 인구가 많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침대 잘 때까지 네. 플라스틱을 안 만져보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주변에도 전부 플라스틱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일회용품이 너무 많다라는 게또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커피를 살 때마다 머그컵이나 이런 다회용기를 텀블러. 쓰기가 사실은 오피스에서는 쓸수 있지만 여러 맞아요. 가지 사회활동할 땐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들이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쓰는 거 아닐까
미세 플라스틱 얘기 드렸잖아요. 네. 예, 대한민국이 많이 쓰는 만큼 네. 또 그만큼 배출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매년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천 앞바다와 네. 낙동강은 네. 전 세계에 예, 다섯 번째 안에 드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에 가장 높은 지금 5등 안에 항상 든다라는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썩는 플라스틱 소위 말해서 네. 생물성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네, 미생물에서 잘 분해될 수 있다라고. 근데 저 또 궁금해지는 게 썩는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지금도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전부 다 썩는 플라스틱으로 쓸 수 없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걸까요? 물론 예, 소재가 많이 만들려면은 원료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료가 조금 더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이 근간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없애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모두 다 스위치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성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성이 석유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극복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일회용품 수준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상용화가 더 확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네. 이렇게 모든 플라스틱은 회수가 필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물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쓰시고 회수해서 네, 잘 썩게 만들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만 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정말로 그러면 친환경적일까? 이런 또 궁금증도 생기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로 그린워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친환경적이야 라는 네. 생각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고 어떻게 올바르게 회수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요. 다만 석유 플라스틱보다는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경제구조 이론 중에 네. 선형적 경제구조가 아니라 순환형 경제구조 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각 단계마다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돌려낼 수 있을까. 네. 원료를 만들 때는 석유계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거 우리가 쓸 때도 쓰시고 어떻게 하면은 생산자한테 돌려보내서 이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유통업계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이걸 잘 받아서 전달할 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순환형으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근본적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아낄 수 있는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그냥 어디 하나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인이 다 노력을 해야지만 또 이게 선순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단점? 이런 것들도 혹시 아직은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야 될 영역들도 많은 거고요. 잘못된 정보들이 그래서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소비자분들도 인식이 조금 더 바뀐다고 하면 석유의 플라스틱만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썩는 플라스틱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생각보다 안 썩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는 게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안 썩고 있다가 버리는 순간 팍 썩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밖에다 버리면 생각보다 잘 썩지 않습니다. 왜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회수해서 특정 조건에서 한번 분해를 시켜보자라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생분해라는 개념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미생물들, 플라스틱을 잘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저희가 조금 더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매립장 같이 네. 생분해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 시켜서 거기서 효과적으로 빨리 분해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들이 나아가서는 이렇게 음식물들하고 플라스틱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개발된
우리가 효소나 이런 것들을 GMO를 통해서 네.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빨리 가속화시켜서 분해시키고 이런 것들을 비료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린워싱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산화탄소 얼마나 줄였어? 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인증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료부터 뭐 바이오매스 원료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을 때까지 일련의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진짜 얼마씩 줄었는지를 객관화시키는 데이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LCA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네.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 회사들은 그 LCA 평가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설계 플라스틱보다 얼마나 줄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게끔 마련해서 친환경적이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린워싱 안 하려면 모든 게 다 객관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썩는 플라스틱이면 그냥 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순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화이트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GMO 인사이트에 이 마무리 코너가 있거든요. 바로 이 GMO 슬로건 이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오늘 슬로건 이벤트 채워주셔야 되는데 화이트 바이오는 땡땡땡이다. 여기에 땡땡땡을 채워주신다면요? 화이트 바이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화이트 바이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네. 지금의 산재되어 있는 지구의 환경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오늘 얘기 나왔던 이런 화이트 바이오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운영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 GMO 슬로건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 후에 저희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실 거거든요. 이 더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알찬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MO Inside.